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 월급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월급 관리라고 하면 여러 곳에서 많은 정보들을 접해보셨겠지만 방법이 다 다르고 실질적으로 적용시키기도 힘드시잖아요. 이러한 시청자분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월급 관리 가이드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팅법부터 세부적으로 저축을 하는 방법까지 월급 관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시청해보세요. 우선 가장 먼저 세팅해 해야 할 부분은 통장 쪼개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에 실천을 하지 않는데요. 이 통장 쪼개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추후 저축이 된 금액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큰맘 먹고 큰 금액을 저축해 놓으신 분들도 통장 쪼개기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변수의 이벤트 금액이 생기게 되고 일상적인 지출이 아닌 이런 이벤트 금액 때문에 저축 상품을 깨부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기간 저축한 금액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돈 모으기는 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장 쪼개기는 도대체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통장 쪼개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주된 목적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1년치의 이벤트 금액을 우선 분류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벤트 금액이라 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교통비나 외식비 등의 평소 지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시즌이나 계절에 번외적으로 나가게 되는 지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여행 많이 가시죠. 이런 여행비라든지 가족의 생일 같은 각종 기념일에 나가는 지출, 또 일정 기간에만 내는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보험료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외적으로 나가게 되는 돈은 한 해가 시작될 때 미리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얼마를 쓸지 계획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벤트 금액으로 계획된 돈을 분류별로 따로 보관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두고 총 금액에서 1년을 나눈 금액이 매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해당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둬야 하는 것이죠. 이벤트 통장을 분류한 후 다음 과정은 월급 통장과 소비 통장을 따로 분류해 놓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각종 이벤트 통장에 금액을 송금시키고 나면 나머지를 월급 통장에서 소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월급 통장은 오로지 월급을 받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소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각종 카드 결제비와 현금 인출이 가능한 소비 금액을 따로 옮겨 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달에 내가 사용하는 지출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또 혹여나 현금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간혹가다 보너스나 연말정산 금액 등 추가적인 수익이 들어올 때도 있죠. 이때 소비 금액을 따로 이체시키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 체감상 나도 모르게 원래 사용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을 발생시켜서 무분별한 소비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일정 금액만큼만 써야겠다고 계획하고 여유자금은 비상금으로 남겨놓을 예정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지출을 하다 보면 비상금으로 남기려는 금액까지 모두 다 써버릴 위험이 높기에 반드시 계획된 소비 금액을 미리 소비 통장에 이체시켜 사용을 하시고 추가 입금액 또한 미리 이벤트 금액 통장 등에 넣어놓아 통장의 잔액을 0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장 쪼개기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선 월급이 들어왔을 땐 무조건 선 저축 후 지출 비용을 나누셔야 합니다. 즉 월급이 들어오는 날 저축 통장으로의 이체 날짜를 모두 맞춰주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저축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목돈이 있지 않는 이상 적금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각 예금의 만기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예금을 한 사람의 입장에선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푼돈으로 나오게 됩니다. 푼돈으로 나오게 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에 쉽게 써버릴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넣어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을 추천드리고 일정 금액의 목돈이 쌓이셨을 때 한 번에 예금으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적금을 들 때에는 이왕이면 정부의 적금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반 적금 이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이율을 얻어갈 수 있으니 목돈을 모으실 때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연말 정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주택청약 적금이나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의 경우는 최대 불입액의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액수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세액공제도 받고 과세이연 효과도 있기에 어떻게 보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연금이
연금이라는 게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이니 손해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인 연금의 경우 연금 계좌 안에서 ETF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저축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 등의 정기 매수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투자 상품들은 수익 금액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돈을 모을 땐 모아지는 액수에 대한 분석과 생각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투자 상품의 매수를 하다 보면 수익률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늘어가는 재미보단 자칫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초기에 돈을 모으고자 하실 때는 예적금을 정기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돈이 모아져서 부동산으로 크게 투자해보려는 분들도 계시죠. 이땐 대출 비율을 집값의 50% 미만으로 설정하셔서 내 소득의 25% 이상은 대출로 인한 지출이 되지 않게끔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의 상승폭이 예전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축을 하실 땐 한 번에 큰 금액을 얻는다는 느낌보다는 조금씩 주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 자체를 기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크게 정리하자면 통장 나누기 예적금을 활용한 저축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간혹가다 통장 나누기를 할 때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비하고자 여유자금을 파킹 통장 등에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땐 이벤트 통장에 있는 금액을 활용하시되 여유자금 없이 적금 금액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도 예적금에 비해 이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떻게든 노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투자의 선택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